허브유 반갑습. 오늘 해볼 게임 해피 휠즈.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피 휠즈를 해볼 겁니다. 이게 원래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인기 많았던 콘텐츠거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이걸 그냥 하기 싫었어가지고 안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조회수 잘 나왔을 텐데. 암튼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된 플래시 게임인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플래시 is dead. 플래시 죽었다. 근데 플래시 안 죽었는데? 2021년인데? 아무튼 이 전설의 레전드 게임 해볼게요. 자, 키는 방향키를 왔다갔다 뭐? 지금 되는 거야? 뭐야? 아, 이거 뭐 가타부터 뭐 시작하고 자시고도 그냥 바로 가야 되는 거네요. 컴바인이라 이거 그냥 앞으로 아니 샷! 아니! 트랙터가 앞으로 안 가져요, 컴바인이! 잠깐만, 이거 뒤에 쫓아오는 저 무슨 갈아먹는 기계를 피해가지고 이 심장을 지켜야 되는 건가? 심장 잔인하긴 한데 귀엽기도 하고. 잠깐만, 그러면 트랙터 앞으로 가. 어! 간다! 원래 이런 게임이야? 예전에도 이랬어요? 아니 이거 아, 내가 가만 지금 깜빡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아마 그 내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게임이 인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안 한 이유가 있었는가 봬. 그때 내가 이걸 해봤었는가 봬. 현명한 선택이었다 브링어. 자, 하지만 저는 이제 짬밥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종합게임 유튜브 잠시. 자, 하지만 저는 유튜브 경력 5년차 이 정도 난이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요? 어? 어? 와, 지금 뭔가 좀 오래 살아남았어. 지금 보니까 트랙터를 방패 삼아가지고 약간 저 갈갈이 기계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머리가 어디 갔죠? 예. 야, 이거 못 깨 도저히 깰 수가 없네? 무슨 데자부 같아. 어? 어? 나왔다! 어? 설마 이런 식.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러분들, 혈태만 조심하면 이거 비빌 수 있을 것 같거든? 살았냐? 이거 산 판정으로 쳐줘? 살 붙어있는데? 살 붙었는데 산 판정 쳐주나? 안 움직이네. 여기까지면 어떻게든 살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기어서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와자 진짜! 지나가! 비벼! 나 점프! 점프! 오케이! 버텼어! 살았어! 나 움직여! 어? 살았어요! 오케이!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헐! 일어서기! 안 돼! 아니, 전차는 왜 또 오는 거야, 지금! 아니, 굴러서 오는 게 반칙 아니야? 어, 앞으로 간다. 어? 나 이 트랙터 앞으로 가는 거 이제 알았어. 지금 게임 키고 한 20번 죽었는데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네. 어, 이제 앞으로 가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밟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뭐가 이제 하는 법 알았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네. 비키세요. 어! 왔어! 된다! 지금까지 앉았다가 이게 한 번만 이게 하는 방법을 알면은 쉬워요. 굉장히 쉬운 게임이고 앞으로 이거 요렇게 가지고 오케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제 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이제 살 수 있어. 나 지금 조종하는 법 알았거든? 우리 꽃길만 걷자. 이런 식으로 균형 맞춰주고 하루 꽃길만 걸으면 돼. 계속 쭉 가. 오케이, 지금 다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완벽하죠 거의. 오호, 나이스. 누가 뭐 창을. 아이고, 창이 꽂혀. 오, 통과. 이거 뭐 어쩌다가. 아니, 어쩌다가 뭐 이렇게 통과했어. 스펙타클을 하고만 그냥 아주 그냥. 자,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오케이. 뭐, 어렵지 않은데, 이거. 어? 왜? 어? 자, 왜 이런 거지? 야! 점점 뒤로 가, 이거 안 돼. 아, 이거는 초반에 급하게 할 필요 없겠다. 이거 한번 떨어지면 그냥 낭패야.
떨어지면 안 돼 무조건. 점프 딱 해주고. 저기 지나갈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점프해주고 점프 한번 해주고 헛! 시소를 비켜서 저 애가 한번 날아가네요. 하지만 쫄지 말고 여기서 점프 한번 더 해줘. 어? 왜? 하지만 전 죽지 않았고요. 통과 통과. 요 위에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박이요. 사람 아닙니다. 수박이었고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면서 자 여기 수박들이 굉장히 많네. 치킨도 있고. 끝인가? 반두대? 아 제가 한 거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견 길이 있었고 길을 갔을 뿐이에요. 앗! 와 거의 다 왔는데 제발. 야 저거 뭐야 저거 끈같이 달렸어. 아니 차라리 그냥 떨어져 나가든가. 야 그래도 의지의 한국인. 아니 한국인? 아 아무튼 점프 다 왔거든요? 딱 봐도 거의 다 왔거든? 투석기? 여기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뒤로 빠져야 되나? 큰일 났네? 여기서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거 내려놓을 순 없는데? 오 마이 갓! 뗄 수가 없어. 아! 뛰어가야 돼. 어? 자, 여기서 당겨. 아! 내 근육이! 내 뼈가 내 근육을 버틸 수가 없었어. 자기 너무 처절하잖아. 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방법을 깨달은 주인공. 앞으로 조금씩 가. 아,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깰 수 있었는데 원큐에. 오케이, 아까 거의 아까 그 구간에 근접했죠? 투석기 구간 나옵니다. 투석기를 어떻게 잘. 오케이, 투석기 지나갔고. 거의 다 온 건가? 이거 뭐야? 문 열었어. 맞습니다. 그냥 가면 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마구간이에요. 자, 거의 다 왔나요, 지금? 어, 여길 내려간다고, 다시? 뭐야? 제트키 눌러. 어, 잡았어. 제트키 누르고, 잡고, 1초 잡고 있고, 나? 말 탔어. 말 잡았어. 야 갑자기 말을 탄다고? 아이 얼. 야 이거 진짜 갓게임이다. 좀 잔인한 거 빼고는 게임성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어. 병맛의 요소, 신박감의 요소. 제가 원했던 게임을 이제야 하게 됐네. 다음 단계 보자. 이게 투표수 높은 거는 확실히 뭔가 좀 다르긴 하나 봐. 이건 뭐지? Welcome. Your goal is to survive. 딱 봐도 곧 죽게 생겼는데 이거 지나가 볼게요. 꺼져. 날 거부하는구만. 아바 좀 제대로 가져요. 저 안절배팀했다고요. 그냥 막 달려주세요. 그래 이놈아 가보자. 오케이. 오우. 여기 천천히 가야 돼. 도끼로부터 널 지킬 거야. 자 여기는 셜루테 같은 것들이 있고 쌍절곤이 있고 화살 괜찮아 이거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오케이 아이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오빠가 먼저 갈게. 아. 왜 이렇게 팔이 떨리냐. 아야 빡세다. 와 이거 장애물을 좀 무시하고 좀 빨리 가야 되나? 너무 또 신중하니까 오히려 더 걸리는 맛이 있네. 그냥 빨리 가볼게. 자 여기서 그냥 속도를 내야 돼. 하! 오케이 됐어. 다 살렸어. 와씨. 아 아빠 좀 한 바퀴 구르자. 오케이 고맙고. 자 내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마. 오케이 살았고. 속도를 냈다가 앞바퀴 살짝 들어주고. 비비면 돼. 아이고. 난 못 지나간다. 어? 아니 꼴대가 여기 있었어? 페이크 아니야 페이크? 얘도 따로 갈 수 있다. 아 따로 갈 수는 있는데 못 가겠어요. 안 돼. 선생님 갑니다. 지각 안 할게요. 아이고야 아파라. 아이고 화를 저렇게 쏴. 앞으로 가자. 살았어. 우리 살았어. 오케이. 살짝 스쳤을 뿐이야. 여기서 한 바퀴 굴러주면 깔끔하게 가고. 홀로로로로. 오케이 앞바퀴 걸쳤고. 가고
아, 너무 깔끔했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이게 어쩔 때는 되고 또 어쩔 때 안 되고 이러네. 절대 한 방 맞을게 이렇게 되네. 팔이 새처럼 춤추질 않나. 헷! 요건 일단 통과. 오케이. 요 단식으로. 오! 왔다! 간만에 통과했다! Almost there. 거의 다 왔다 이거죠. 여기서 여기서 잘 떨어져. 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져. 오케이! 정말 미쳐버린 게임입니다. 해피 휠! 넘나리 재밌네요.